이 상권 분석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가지고 상권 분석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인식을 해서 의뢰한 경우는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어쨌든 공교롭게 1999년 그러니까 이제 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그 지역 은행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됐어요. 네, 특히 네. 이제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그 보통 예전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동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의 도시 같은 게 동별로 하나씩 있었는데 네. 그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시점에 다 정리가 통폐합이 됐어요. 통폐합이 돼서 정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사람 이제 이 그 지역은행들이 그 상권 분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이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거의 한 2, 3년 정도 해가지고 그 지역은행 컨설팅을 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상권 분석을 해서 오픈한 점포들이 이제 구조조정 포함해서 오픈한 점포들이 한 500개 정도. 와, 500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상권 분석에 대한 기초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상권 분석의 어떤 그 상권 조사 사례들 이런 부분을 많이 축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로서 어쨌든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 컨설팅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럼 이제 97년부터 이 상권 분석 하신 거잖아요. 그 정확하게는 한 2000년 정도. 2000년부터. 네. 2000년부터. 그럼 벌써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하신 건데. 이 우리 결정적인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상권에 좀 변화가 있나요? 그 사실 이제 이것도 지금 진행 상황인데 보면은 이제 그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그 이동이 감소를 했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감소. 특히 이제 보면은 서울에 이제 제일 많은 그 사람들이 가장 이동이 많은 게 이제 2호선인데 2호선이 대략 보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전 이후를 보면은 대략 해가지고 한 30% 이상 감소를 했는데 특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2호선에서 가장 이동량 이동 승하차가 많은 데가 이제 강남역이에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디냐면은 삼성역이에요. 네. 삼성이 아니라 잠실역. 네네. 잠실역이고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이제 홍대입구역이에요. 홍대입구역인데 그 다음에 이제 5위하고가 이제 보면 신림역하고 네. 그리고 이제 6위가 7위가 이제 프로디지털 단지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코로나 시점에 보면은 이제 홍대 입구역이 5인가로 밀려났어요. 밀려났어요? 홍대 입구역 그 이제 그 신림역 그 뒤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네. 상권 자체가 보면은 해가지고 그 홍대 입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2호선을 타고 그래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신림역은 어쨌든 해가지고 신림동 주거가 사는 사람들이 네. 많다는 그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홍대 구역에 해가지고 진림역 브로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 정도로 밀려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브로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천, 안양, 저 군포 뭐 이렇게 가는 네.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환승하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네. 해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홍대 구역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호선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면 아 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 상권이 그 시점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이제 밤을 틀던 상권도 보면 지금 최근에 뭐 어쨌든 해가지고 이동 제한이 풀리고 해서 사실은 초저녁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야간에 심야에 가서 보면 과거에 이제 뭐 금요일 밤들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2시 넘으면 없어요. 대부분 11시만 넘어도 사람들 찾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모임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뭐 그리고 뭐 대형 매장들, 가족하고 단체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개인 중심 모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2층에 예를 들어서 2, 300평씩에서 애들 노래방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네. 많았잖아요. 네. 식당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의 다 문 닫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가족 그러니까 집에 애들 데리고 나거나 그 나나 한 사람도 뭐 2인 1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은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매장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핫플레이스 같은 이제 그런 상권들이 이제 그렇죠. 좀 이동량이 많이 감소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좀 풀렸으니까 조금 많이 이제 회복을 많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100평, 200평씩 이런 음식점들은 지금 거의 찾기가 좀 앞으로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한 20, 30평 정도 실속형 매장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이제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죠. 그거는 결국은 해가지고 장가의 필요성도 그렇게 앞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도 감소했지만 이제 회사의 근무 형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게 보면 코로나 때문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보면은 네, 네. 2000년, 2010년도 이후는 많이 어쨌든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김영란법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은 김영란법은 접대문화들이 네. 보면은 어쨌든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제 그 요 가까운 옛날 철산역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보면 예전에 보면 술 먹고 거기 가서 2, 3차 가는 건 대부분 거기 요즘 가산티셋을 다니는 지역 직장에도 대부분 거기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해가지고 썰렁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접대 문화의 실종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네. 볼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은 밤새도록 흥청망청해야 상권이 어느 정도 발전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거죠. 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회사에서도 근무의 어떤 어쨌든 근무의 규정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시로 해가지고 팀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임이나 회식을 자주 해야 우시우시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일도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 부분들도 찾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모임 자체 지원도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어쨌든 오피스 상권의 어쨌든 그 침체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결국 근무 형태가 이제 코로나 때가 이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예. 같은 게 이런 부분에 도입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상시근무하는 숫자가 줄었다는 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도시 중심에 있었던 그 테란노에 있었던 직장 같은 경우가 보면 경기도 인근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은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상권은 침체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절대 그래서 이제 오피스 상권이나 역세권 뭐 중심 상권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 또 이제 뭐 그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늦게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주거지 상권들로 많이 좀 이동하는 그런 측면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업무 형태 변화로 인해서 어느 지역의 상권들이 좀 이제 사라지게 좀 위축되게 되는 그거 아무래도 유흥이 많았던 상권들. 옛날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유흥 많았던 게 보면은 그 아까 이제 철산역 같은 데 보면 이제 상권들이 네. 보면 이제 유흥의 집합체 같은 상권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1층에 보면은 이제 1층에 고깃집. 네. 그죠? 네. 1층에 이제 호프집. 네. 네. 그리고 호프집이나 거기에 보면은 이제 또 호프집도 바들 네. 이런 거 그리고 노래주점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보면은 유흥주점. 유흥주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위층이 뭐 같아요? 제일 위층이요? 네. 위층에 그 위층은 뭐가 있나요? 제일 위층 호텔 아 호텔 그러니까 모텔 호텔 이런 거 모텔, 예. 호텔. 아. 예. 그런 상가들이 사실은 옛날에 이제 어쨌든 뭐 신도시 상가들 중에서 굉장히 네. 뭐 기본적인 형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죠 아무래도 아. 그 이제 제가 이런 상가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 요즘 뭐 자영업자 힘들다 이제 죽어난다 하는데 막상 내가 그래서 상가 좀 싸게 사보려고 돌아다니면은 상가 나온 게 잘 없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은 사실은 구분 상가하고 이제 네. 통상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분 상가는 이제 하나 상가에 여러 명의 건물주가 네. 네. 구분 상가를 그러니까 그 구역을 가지고 소유하는 게 아파트처럼 이제 뭐 101호, 102호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통상가는 사실은 보면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랬냐면은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투자체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땅의 지분을 가지고 건물 그 위에 있는 걸 소유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1%도 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20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수익률은 안 돼도 해가 시세 차익이 몇 그쵸, 배가 더 크니까 안 파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항상 많아. 항상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금리가 낮을 때 가능한 네네. 포지션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임 대려가지고 대출 이자도 못 낼 지경이 그쵸. 되고 예를 들어서 네. 주변에 돈 끌어올 때도 없고 그쵸. 하면 이건 사실은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쵸. 사실은 이제 과거 같은 그런 부분들로 계속 올라가고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통상가라는 건 이제 통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 네. 건물주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건물주죠. 저희 말로 건물주죠. 그 책에서 재미있던 게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유행했던 뭐 김밥 프랜차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많이 사라졌다. 네. 그래서 상권 분석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저도 이제 어쨌든 상권 분석을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네. 뭐 IMF 그 시점인데 IMF 때 네.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내몰 그 퇴직금하고 뭐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고 하는 명퇴금을 받고 이제 그 어쨌든 내가 거리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라도 해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먹고 그쵸. 살아야 되는데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그 시점에 나왔던 게 이제 뭐 김밥 땡땡 뭐 김밥 뭐 하는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그 시점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점 보면은 원 재료들은 해가지고 본사에서 다 대주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해가지고 그쵸. 창업이 가능한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특히 보면 이제 보면은 이제 상권 입지만 좋으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김밥집들은 보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상권 좋고 가장 좋은 위치 한 11 5평 이내 정도가 되면 네. 들어가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보면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주문이 사장 가벼우니까 이제 한 줄에 천원씩 예,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리고 그 김밥은 기계가 지금은 뭐 김밥 많은 기계도 나왔지만 네. 그때는 뭐 다 사람이 알아서 그런데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이 그쵸, 이제 또 예. 거리를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말아서 팔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인건비가 오르고 또 임대료가 상권에 따라서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결국은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김밥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한 줄에 1,500원 받은 게 이제 갑자기 프리미엄 김밥이 나오면서 한 4,000원씩 오르고 지금 대부분 김밥집 가격이 그 정도 하는데 그렇죠. 프리미엄 김밥 됐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 저희 그러니까 IMF가 시점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네. 그 음식점을 해가지고 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음식점 싫어했던 사람도 뭐였는지 알아요? 뭐,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뭐였나요? 그 남성 미용실 남성 미용실 지금 남성 미용실도 그 많이 죽었죠 좋은 입지에 예. 대부분 들어갔는데 지금은 예. 없어요 예,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이제 회사에 퇴직한 사람들이 뭘 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취업은 이제 안 되고 기업이 다 어려워졌으니까 자영업 할 수밖에 없는데 적은 돈으로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김밥 프랜차이즈였고 또 때마침 뭐 이제 여성분들도 주부분들도 남편이 뭐 실직을 당했으니까 나라도 벌어야지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뭐 일을 할 수 있는 찾기 시작했고 그게 맞물려서 이제 이게 예. 또 이제 저렴한 뭐 비용으로 이제 점심을 때울 수 있는 이게 흥행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랬군요. 재밌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네요. 예. 그 학원과 상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그 학원가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비대면 강의가 많이 늘어나서 네. 뭐 학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원가가 이제 위축이 되고 한 거는 그 전이에요. 그 전이요? 뭐 코로나 이전부터 보면은 대형 강의장이나 대형 학원들, 기숙 학원들 이 중심에서 보면은 이제 그 비대면 어쨌든 인터넷 그 사용이 워낙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가지고 학원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어딘지 하면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노량진에 가보면은. 그쵸, 그쵸. 그 한 2015년, 그러니까 제가 그 피부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한 2015년, 16년까지는 토요일 되면은 뭐 그 공개 강의나 이거 하면은 미어 터졌어요. 맞아요. 미어 터졌는데 2017년, 아니 그러니까 18년, 17년 되고 하니까 완전히 대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네, 그쵸, 했는데 무조건 올라와서 올라올 필요 없는 거야. 네, 온라인 강의 듣고. 네, 그래서 네. 대형 그 공개 강의장보다는 이제 오히려 해가지고 좀 맞춤형 강의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그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그 학원 순수한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대표적인 헬스장 같은 경우도 그 헬스장도 지금은 보면은 과거는 뭐 대형 뭐 300평 400평 헬스장 있었는데 맞아요. 보면은 휘트니스 1대1 개인 휘트니스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보면 또 이제 다양해졌죠. 그래서 그 원하고 하는 게 주짓수나 네, 필라테스 네.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좀 세분화돼서 그래서 이제
상가의 필요 면적 자체도 해가지고 전용 한 40평, 30, 40평 전후. 뭐, 요렇게 지금 대부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해가지고, 그 트렌드를 알아야만 실제로 상가 투자를 하더라도 또 실제로 해가지고, 아, 요 상권에 내가 요 업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전체적인 학원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대형,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점점 그 어쨌든 필요 면적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랑진 상권이 많이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가봤어요. 공실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위축되고 하는 거는 사실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에요. 네. 그럼 이런 상권 죽은 상권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렇죠. 나는 보면은 어쨌든 해가지고 이게 한번 그 저거 했을 때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상권의 원조가 뭐 이태원 경희단길 이거 엄청 핫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엄청 죽었더라고요 지금. 그 이거 뭐 뒤에 이야기를 하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경리단 상권은 보면은 사실은 경리단 상권은 이태원 상권의 2차 상권으로 봤죠. 네, 그쵸, 그쵸. 예. 이태원 상권이 해가지고 임대료가 폭증하면서 경리단을 밀려난 경우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리단 상권이 활성화됐던 게 한 2013년도부터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한 16년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경리단 상권 쓸만했는데 점점 그 경리단 상권의 임대료가 올라가고 연예인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다시 또 해방촌으로 옮겨갔죠. 그러면서 점점 밀려나 계속 도는 거죠. 네. 도는데 보면은 이제 심지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지금 그 어쨌든 도심에 있는 게 옛날에 삼청동에서 네. 그 삼청동에서 익선동으로 갔다 다시 네. 을지로로 갔다가 뭐 신당동 가고 이게 지금 계속 돌아요. 네. 도는데 보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 자체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바이바이 또 하나는 보면은 그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면 안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 편의성은 아마 코로나 겪고 나면서 하나 추가된 게 이제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크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그 무슨 이제 뭐 가로수길 뭐 경리단길 이런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목의 건물주라든지 뭐 지주 이해가든지.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거기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와 관련해서. 근데 그거는 네. 난 좀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데 아, 그 충분히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하나의 장권을 제가 띄우는 것, 띄우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도심에 있는 지금. 을지로나 네. 익선동 같은 데는 보면은 그 이제 예전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논현동에 자기 가게 끼시게 가지고 상권을 확장시키는데 그건 사실 그 사람이 어쨌든 개인기가 그쵸. 사실 많이 이제 발휘된 경우인데 네. 지금 익선동이나 뭐 을지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몇 개 상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개 네. 상가가 다 잘 되면 그 주변도 같이 잘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있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난 별로 난 바람직하지 않다 말. 근데 이제 장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기를 발휘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능력이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실 어떤 분들이 또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아 내가 앞으로는 요런 트렌드의 카페가 유행을 할 건데 대신에 이제 음식의 셰프로가는 아주 뛰어나야 된다. 네. 그러면은 셰프는 해가지고 수석 셰프는 자기가 항상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는 네. 또 고용을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줄였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실직자로 두고 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을 주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롭게 이제 카페를 열면은 수석 셰프 밑에 이제 보조 셰프를 또 두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 그러면은 실제로 상권이 안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아까 개인이 이제 하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 을지로에 가면 이제 그 노가리 골목 그 맥주 가게가 좀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하나의 맥주 가게가 이제 그 골목을 다 점령해서 예.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거기는 다 이제 지금 재건축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다 이제 지금 어쨌든 정비가 되고 혹은 또 뭐 소유 관계들이 있어서 나도 네. 그거는 세부적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딱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어쨌든 네. 고인 거는 지금 다 재개발로 지금 아마 철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곧 다 사라지긴 하겠네요. 거기가. 그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사람들 워낙 또 거기에 대한 또 힘이 세니까 해가지고 포지션들을 네.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 지켜봐야죠. 네. 그 상가 투자 창업을 할 때 이제 상가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 알아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로 이제 신도시 상가에 대한 네. 부분들인데 보면 신도시 상가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해 당사자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제 그 신도시를 조성을 할 때 보면은 그 신도시 조성을 할 때 보면은 이제 택지 조성하고 땅 밀고 뭐 네. 기반 공사하고 이거는 이제 보면은 주로 LH나 네. 도시공사가 많이죠. 도시 뭐 SH공사나 뭐 어쨌든 지방 경기도시공사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하죠. 수도권에는 네. 그런데 이제 이때는 내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뭐 장권을 할당시 이거보다는 저희 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고가 낙찰제 네. 상가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창업용지 어디 어디를 이제 그 입찰을 붙이는데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번 거는 해가지고 평당 해가지고 네. 얘 천만 원만 받으면 아주 해피해. 네. 그런데 해가지고 아 저놈이 해가지고 네. 2천만 원, 3천만 원 주네. 아 저놈은 4천만 원까지 주겠다. 네. 그럼 네. 4천만 원이 낙찰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은 목적은 내가 빨리 비싸게 파는 게 어쨌든 해요. 그거는 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상가 용지를 그 이제 받은 그 낙찰받은 네. 게 이제 시행사에서 네. 낙찰받는데 이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 아까 말씀 그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건축비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게 타이밍 잘못 맞춘 데는 땅 가지고겠다 타이밍 잘못 맞춘 데는 지금 뭐 그쵸. 건축비가 해가지고 과거보다 두 배 이상 올라서니까 그쵸, 사실은 분양도 쉽지 않고 임대도 임대를 조정하기도 굉장히 그쵸,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세종시가 상가 분양이 한참 진행이 되고 할 때가 이제 한 2013년부터 해가지고 한 18년, 17년까지 그 정도예요. 그때가 이제 보면은 이제 분양이 잘 됐어요. 분양이 너무 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은 그거는 해가지고 보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분양 이벤트를 하고 하는 거는 해가 활성화시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빨리 팔기 위한 목적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빨리 팔고 나면 떠는 거 말이야. 그렇죠, 빨리. 그 시행 부동산은 네. 그 완판에 대한 게 사실 그쵸.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싸게 분양 받아가지고 그쵸. 싸게 분양 받아서 이제 공실 없이 높은 임대료로 그쵸. 이제 어쨌든 네. 상가 수익률을 높이는 게 최상의 네.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상가 임차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활성화된 상가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네. 이제 보면은 사실은 그 수분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임차인은 사실은 이해관계 충돌하는 것 같아도 보면은 결국은 이게 협상을 통해 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공실을 메꾸는 게 사실은 보면은 그렇죠. 상가에서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그쵸. 이제 뒤에 이제 항아리 상권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보면은 그 이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신도시 상가들은 주거 인구를 그러니까 주거지 인구나 세대수를 기반으로 상가 형성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업종들 상가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생각만큼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해가지고 그 여기에 나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해가지고 5천에 300을 받아야 돼. 그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200밖에 안 주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해가지고 300 받을 때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업종도 벌써 다 진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적정한 시점에서 임차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해가지고 뭐 월세 뭐 예를 들어서 난 한 200 우리가 250 정도 조정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빨리 채우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돌할 것 같지만은 또 이제 협상을 통해서 같이 공통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또 어떤 실질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해가지고 이제 무작정 보면 사람들은 야 무작정 해가지고 보면은 야, 저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한 놈들이 나쁜 놈이다. 네, 그렇죠. 비난을 안 하는 거죠.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도시 상가가 워낙 이제 초기에 말들이 많고 공실도 많으니까 이제 그 상가 전문가라는 분들이 꼭 이제 말하는 게 혹은 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항상 들이대면서 여기는 비율이 낮으니까 괜찮다 공실에 대한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걸 착시 효과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해가지고 그 어쨌든 상가 비율을 따질 때 보면 해가지고 신도시 전체에 어쨌든 토지 비율을 100으로 놓고 보면 그쵸, 그쵸.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네, 그쵸,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 100%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주거지만 목적으로 가지고 개설됐을 것 같으면은 실제로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네. 그런데 보면은 네. 그 도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곡 같은 경우는 네. 마곡 같은 경우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해가 산업단지라 그러거든.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G, 그쵸. LG도 들어오고 뭐 네. 기업들이 그게가 내가 알기로는 한 거의 한 10% 중반대가 넘어요. 자족 기능 자체가.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잡단 기능 자체 비율들이 높아지면은 실제 상업 용지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판교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행정타운인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리고 광교는 보면 있잖아요. 네. 광교는 보면은 그 저수지만 5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엄청 넓네요. 그쵸. 그러니까 신대 저수지하고 원천 저수지가 그것만 해도 비율이 그만큼 되거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상가 지역에 따라가도 중간에 산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 상업용지 비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 비율로 가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도시의 개발 목적. 네. 그리고 이제 그 용도별 토지의 배치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용도별 비율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상가지 예를 들어서 숨어 있는 상가지 이게 표기가 잘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뭐 상업용지만 상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도 상가고 준주거도 상가고 그리고 그 보면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있죠. 지식산업센터에 보면은 보통 1, 2층은 해가지고 지원시설로 그쵸, 지원시설이 네. 근린생활시설이 그때 그것도 참가해요. 아~ 이제 그래서 그 업무지역에도 보면은 이제 저층부는 참가인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 그리고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미래는 보면은 사실은 상가가 되게 다양해요. 보면은 그 남유래역 있는 데가 거기에 이제 상업용지 하나 있고 중간에 미래중앙타워인데 그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그 장지천인가 하천 지나기 전에 그쪽에 하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이제 그 원래 계획대로 트램으로 연결하면서 네. 주상복합의 저층은 1, 2층은 상가 위에는 아파트 이렇게 지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트램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가 자체만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분포를 시켜놓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죠. 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상업용지 비율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네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이게 그 좋은지 나쁜지가 도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용지들이 비율로 나눠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상가 분양가와 이제 임대료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상가 분양가는 이제 그 분양가는 이제 토지 가격하고 건축 비용을 네.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상가 비용이 나오는데 보통 네. 보면 이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왜곡이 돼 있는데 보면은 네. 이제 어쨌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상가 분양을 받으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부가세를 끊어줘요. 부가세는 네. 토지에 대한 거는 발급을 안 하거든. 그 건축에 대한 거만 네. 발급을 하는데 보통 보면 토지는 네.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건축에 대한 거는 한 60% 정도 되는데 건축 비용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인허가 비용들 그렇게 실제로 건축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네. 판매 관리 수수료들 네. 뭐 예를 들어 사람도 써야 되고 그리고 분양해서 분양 수수료도 네, 써야 그쵸. 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예비비도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다 합쳐서 이제 그 건축 비용으로 어쨌든 나누는데 그 그래서 이제 토지 비용에다 건축비를 합친 게 사실은 분양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해가지고 토지 비용의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높았는데 네. 지금은 건축 비용이 해가지고 과거에 해가지고 2017년도 그 당시보다는 한 두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보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임대료는 이제 상가 그 상가 이제 그 투자자들이 해가지고 이제 매입 비용을 그 고려해가지고 어쨌든 수익률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익률만 결정해도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변의 시세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지나치게 만약에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죠. 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원래 보면은 이제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저거 내가 놓치면은 그렇죠. 내가 네. 놓치면은 대박을 놓칠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쪽박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가는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항상 앞섰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세 차익이 상당히 컸거든. 근데 구분상가는 사실은 시세 차익이 너무 발생을 하는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봤던 데가 언제냐면 세종시 초기. 아. 세종시 초기는 어땠냐면은 네. 그때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에 대부분 보면 네. 부동산들이 진입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아, 그때는 이제 오히려 생기면서. 그 세종시 천마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상가가 해가지고 한 15평짜리가 해가 3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3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월세를 그때 해가지고 초반에 얼마를 받았냐면 보증금 1억에 월세를 500, 600을 받았다고. 그게 얼마예요?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배까지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런 경우는 시세 차익이 발생 않고 단기간. 그건 도시 초기 단기간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형태로서는 해가지고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초반에 사실은 상가 분양가 싸야만 그게 가능한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양가에 거래가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이제 네. 보면은 대신에 이제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임대료 자체를 높게 받아서 수익률을 높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 우리는 이제 지금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수익률 자체가 한 뭐 5% 6% 정도 네. 된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자체가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한 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6% 7%씩 되고 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차이가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 가격이 올라가지. 뭐 이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러니까 결국은 해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그 주변에 해가지고 시세들 보통 보면 이제 감정 평가에서는 해가지고 네. 보면은 그 감정 비교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기 얼마니까 나도 네, 이렇게 이제 많이 감정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거를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오히려 해가지고 먼저 임차를 맞추는 게그 구분상가 같은 먼저 사실은 입주시킬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먼저 입주시켰을 때 임대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요. 아. 보통 상가는 있잖아요. 상가는 위치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빨리 활성화되는 상가가 그게 중심 상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입주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번 입주가 되면 거기서 활성화되면은 네. 사실은 내가 들어갔던 그 업종이 그대로 계속 양도 양수가 되고 돌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임대료가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거는 사실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보면은 순수하게 보면은 이제 그 대출이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대출이자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건 사실 좀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상가주인 입장에서도. 대출이자 내는 비용 이하로는 이제 임대료 놓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구분상가도 마찬가지라 봐요. 구분상가는. 그 이제 상권 분석에서 도로와 상권 동선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그 상가도 그렇지만 거주지도 네. 그렇지만 상가는 사실은 이제 보면 이제 어찌되었든 해가지고 전면 도로든 이면 도로든 도로를 항상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전면 도로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직격이 많은 업종들, 네. 뭐 병원들이나 네. 아니 병원이라서 은행들이나 네. 그리고 보면은 소매점들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이면 도로는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면도로 보면 주로 이제 음식점들, 뭐 네. 이제 술집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실제로 보면은 이제 동선 자체도 보면 일정한 흐름들이 있어요. 거의 동선에 사람들의 흐름들. 이거는 보면은 이제 어쨌든 소비자의 이동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도보 동선이 있을 수가 있고 차량 동선. 차량 동선을 보면 아까 이제 창업 용지는 별로 적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주차장 용지가 네. 없다 그런데 보면은 신도시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용지를 해가지고 중간이나 측면에 두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보통 보면 주차장 용지는 해가지고 공공에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민간에서 불안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에 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해가지고 이제 근린생활 용지라고 나머지는 다 상가 주차장 용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동선이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용도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어쨌든 동선 자체가 이제 차이가 나. 상가용지도 보면은 상업 지역 있고 준주가 있고 주거시설 그 주거시설 주거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동선에 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담가. 부담가가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면 어째 같은 용도 같으면 싼 데가 사람들이 집중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활 소비 동선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거지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들. 예, 과거에는 해가지고 마트 역할을만 지금은 해가지고 쿠팡이나 이런 데 비대면 거리가 많아져서 그 역할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아까 이면도로 이제 이야기했던 음식점 동선 같은 경우는 그 보면 주로 먹자골목 동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앙권 동선을 보면은 이제 보면 아까 이제 골목길 장권에 이런 데서 전망이 좋은데 이런 데는 또 거기 따라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원은 보면은 이제 학원 동선들은 보면 학원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은 데는 스낵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업종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업종을 정확히 인식을 하면은 다른 업종들이 어떻게 이제 따라 들어가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동선들을 보실 때 작가님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선 어떤 동선인가요? 아, 동선들요? 네. 근데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도보하고 차량 도보 차량. 근데 도보 동선은 보면 주거지 상권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퇴근길 동선은 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 동선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집에 가는 동선보다 주로 사람들이 활동하고 하는 건 나올 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동선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그 차지하고 그러니까 차량 동선은 사실 상업용 중심 상업 지역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 데는 사실은 차량 동선은 사실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도보로 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그 신도시에서 이제 역세권이 생길 경우에는 이 어떻게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은 이제 뭐 상가를 분양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을 하고 할 때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보면은 뭐 요즘은 GTX, 수도권 같은 GTX죠. 게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계획 그런 걸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신분 당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그 호매실까지 원래 이게 한 벌써 한 10년도 넘어요 원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그리고 인도권하고 동탄 연결하고 하는 것도 작년에 공사를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땅을 팠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GTX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에 사실은 GTX 개통됐을 때 효과들을 지금 가져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젠간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해가지고 그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버려요. 올라버리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은 GTX가 나오고 뭐 그 지하철 역세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보면은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언제 될지를 모르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그 시행 분양 단계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 먹죠. 야, 이 아파트 그 뭐 GTX 개통돼 지하철 개통되면 상당히 좋아.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게 땅을 파고 5년이에요. 어쨌든 5년이야. 5년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가지고 5년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5년 뒤에 개통될지 안 될지 예를 들어 중간에 또 어디 뭐 그 문화재나 이런 거 나오면 땅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 자기가 돈 투자한 게 아니라 대부분 임대를 해서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임대료 자체가 뭐 천만, 2천만씩 되고 하면 감당 못하는 거야. 그쵸, 못하죠. 사람이 안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은 해가지고 그 시점에만 평가를 해야 돼요. 그 시점에만. 그 시점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미래 개통될 거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싸게 상가 분양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보면은 지금 뭐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지하철 때 되게 막 보통 보면 그 이제 계획도 보면은 다 나와요. 네,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하철역이고 그쵸. 뭐 그러니까 다 나오는데 그러면 되면 말 거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해가 그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사람 직격이 안 되면은 해가지고 이제 임대료만 주고 하다 보면 망하는데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그 상업용 부동산은 그 현재 시점을 가지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의 거를 가지고 지금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가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뭐 워낙 손실이 크잖아요. 처음에 상권이 행사 안 돼가지고. 좀 어떻게 좀 이걸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내용 자체가 이제 많은데 네. 보면은 이제 그 몇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시계획 단계에서 분석이거든요. 네. 도시계획 단계에서 분석인데 보면은 네. 이제 그 도시계획 단계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보면은 처음에 이제 도시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도시의 규모들 보면은 규모들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수도권 주거단지 개발 뭐 이런 면 해가지고 사실은 딱 주거 목적을 위한 개발이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공공주거단지가 했던 게 뭐 미사, 네네. 미사 강변 도시나 그리고 이제 뭐 그 시흥의 은계 뭐 이런 데는 대부분 그 공공주택지구 형태로 해가지고 개발을 된대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따라만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 네, 그렇죠, 국제 뭐 하여튼 되지. 네. 그리고 청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 있고 그리고 그 뭐 이제 마곡 같은 게 아까 이제 수도권 첨단 그 산업단지하고 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네. 위해서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그 토지용 계획,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토지용 계획표를 발표하게 됐죠. 그건 이제 아까 토지비를 100으로 놓고 보면 어떤 거는 몇 프로, 어떤 거는 아, 예, 몇 프로, 그리고 예. 어떤 거 면적은 얼마,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뭐 학교 용지는 어떻게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도로는 또 해가지고 그 얼마 정도 들어가, 이것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거하고, 그리고 그 토지 이용 계획도는 해가지고 그 계획표를 해가지고 지도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아 도시가 대략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하는 기분 그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상권 구조 분석은 사실 현장을 나와서 조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도시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택지 조성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평탄 작업이 다 끝나고 네네.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면은. 네. 가보면 아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해가지고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그럼 대략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안에 어떤 그림의 시설물이 들어오면 어떤 그림이 될 거냐 판단하는 거죠. 가서 이제 도시 구조 성과 구조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 세대수 평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구 세대수 시점 계획들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 대부분 보면은 해당 도시에 보면은 해가지고 아 요 시점에는 얼마 정도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면 처음에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게 처음에 계획됐을 때 50만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80만으로 아마 계획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네. 그런 차이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특히 보면은 미사 같은 그 공공주택지구나 보면은 LH에서 대부분 그 아파트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게 뭐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공공주택은 어느 시점에 공급하는지가 대부분 나와요.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해가 그 시점 되면은 실제로 해가 창권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미사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그 북쪽 근린 상가가 가장 빨리 활성화됐던 이유 자체가 보면 북쪽에 그 공공주택이 빨리 많이 돌았기 때문에 창권이 그만큼 빨리 활성화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계획은 특히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네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통학금 방향이 되게 좁잖아요. 그러다 통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은 뭐 차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도시가 될 거냐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보면은 이제 저희들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아 여기가 아파트가 대략 해가지고 한 천 세대 정도 되면은 학생 수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대략 한 200에서 230명 전후 정도 요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세대가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들어온다. 뭐 요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특히 이제 저 지역에 있는 애들은 해가 좀 전력이 높아요. 그래서 뭐 다다못해 떡볶이집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네.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또 학원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병원들도 해가지고 좌천소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학교의 배치 계획들 이런 부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잡힌다. 그리고 이제 교통이나 직격 시설들. 아 여기는 이런 부분들. 아까 그것도 이제 직격 시설을 보면은 그 토지용 계획표에 보면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나오기는 해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면은 처음에 잘못 그 계획 그러니까 토지 연결도 자체가 잘못돼버리면은 아유 그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이제 세종시에 이제 그 백화점하고 뭐 호텔들이 그분이 아직도 비어 있어요. 아 비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면은 그 인근에 이제 상업 용지에서 분양을 할 때 2015년도 아 이거는 돼가지고 2018년도 정도 되면 백화점도 들어오고 그 뭐야 쇼 뭐야 호텔도 들어와서 그때 좀 영업을 아직도 영업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어쨌든 뭐 조사하고 한 사람들의 역량인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죠. 사기치지 마라. 야, 안 된다. 그 이제 어쨌든 도시에 유입하는 인구들을 예측을 어렵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교통시설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보면은 땅을 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런 게 많아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은 공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과대 상권에 대한 과대 포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반에 경전철을 운행이 되기 전에 경전철 운행이 되기 전에 보면은 그 용인 경전철도 그랬고 의정부 의정부 굉장히 역세권에 대한 근데 내 거짓말 하지 마라. 야 그거 버스 두 대 달고 다니는 건데 그게 무슨 상권 행동되냐.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하면 결국은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객은 되게 많아요. 네네. 그 왜냐하면 김포는 보면 상권 구조 자체가 김포, 네. 김포는 그 김포는 사실은 다 평지예요. 네. 이제 북쪽은 한강이고 저쪽은 그 서해안이고 이제 밑에는 또 이제 보면 인천 서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보면은 다 평지에서 도시 개발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은 그 도시가 그러니까 평야지대로 길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48번 국도를 따라가지고 보면은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제 고촌, 풍무, 사우 이렇게 쭉 나가요. 나가면 각각의 상권이 별도로 다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철도가 운영이 되면서 사람들 이동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약간 상권들도 보면 불회동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활성화 많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내가 그 지하철 영향권들이 조금 커지고 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하철이 이제 보면은 어느 시점 어떻게 해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평가가 필요하죠. 상가 이제 규모 상가 분석은 사실 이제 상가 규모들을 하고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행보다 상가 활성화 어떤 전략을 펼치고 하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물론 그게 이제 분양에 대한 전략이지만은 실제로 실제로 해가지고 시행 분양사가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전략들 그게 적절한 전략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해가지고 펼치는 게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업종들이 빨리 입주가 되면 상가 그게 빨리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엄한 짓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1년 동안 해가지고 임대료를 해가지고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막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은 그런 데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곤란한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게 활성화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무작정 입주를 시켰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그 물론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시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1, 1+3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면제도 되니까 3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들어갈 때는 해가지고 한 1년 있으면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병원들 말 맞다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활성화도 안 되는데 미리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다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한 군데 이제 어제 저 경기 서부권 쪽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의정부 사람인데 그 1년 렌트풀이 해준다니까 해가지고 그 의정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친 거죠 1시간 반 걸리는데 근데 이제 그 보증금만 한 3천만 원 내고 1년 해서 월세가 450인가 그래요 450 그런데 딱 끝나니까 뭐 근데 매출이 한 달에 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 500만 원인데 월세 내고 다른 게 없잖아요. 원재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쵸. 매출 적자. 그래서 결국은 해가지고
뭐 망해버리는데 뭐 해가지고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적절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망하면은 답 아무도 안 돌아. 공천을 해가지고 답 아무도 그쵸, 안 돌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상권을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아, 그럼 위례신도시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상권이 거기 활성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초반에 이제 토지 분양가가 높았어요. 아, 분양가 진짜 높았군요. 토지 분양가가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상권 구조가 잘못됐어. 사실 한쪽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구조지만은 그래도 청라는 해가지고 이게 수로를 따라가지고 좀 밭에 몰아놓은 격이고. 그 청라는 트램을 따라가 전투를 다 위례는 몰아놨는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가깝다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서울 오는군요 사람들이 또 가지고 거기로 하고 들어가 특히 해가지고 지금 뭐 자족 기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례는 다 주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실 초반에 계획대로 트램이 다녔으면 달라졌겠죠. 트램도 늦어지고 또. 그렇죠. 해가지고 그니까 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나는 해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트램은 그게 2000 2000한 10년도 전후 돼서 아마 10년도 중반 정도 개통이 됐어야 돼. 2004년도 계획대로 하면 그래야겠죠. 네. 근데 뭐 그게 원래 이제 그래서 LH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그 도로용지에 대한 거는 해가지고 정립을 해놨었거든. 네. 천억인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뭐 어쨌든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앞으로는 거기 뭐 만약에 또 상가 다 돌아있는데 거기다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먼지 풀풀 날리면 어떤 놈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아 그러면은 트램이 다니면은 살아가긴 하는 건가요, 그럼? 아니 그래서 이게 계속 보면은 그 지금 뭐 노반에만 깔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공사를 또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해야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간중간 막아놓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확답을 드리지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천을 두 개를 지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있어서 그걸 지나야 되는데 그걸 그 하천을 지랄 또 다리를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그 어쨌든 상가 공급량도 많았고 토지 분양가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양가 자체는 높았어요. 높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래는 보면은 높았던 반면에 그 시점에 상가 분양했던 시점이 최고 활성화된 시기였어. 그래가지고 다 팔린 거야. 다 팔렸는데, 다 팔렸는데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은 해가지고 못 채우니까 공시. 그렇죠. 못 채우니까. 그 이제 한때 이제 좀 지금 좀 사그라든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뭐 인형뽑기 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인형 점포 이걸 이제 오토형 창업이라 하는 건가요? 아 근데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무인형 그 점포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청주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분은 뭐 대학 교수 부부예요. 대학 교수 부부인데 이제 자기 집 안에 이제 딱 이제 건물이 있는데 사실 보니까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건물이니까 부모님은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해가지고 임대 주지 말고 너희들끼리 장사를 해서 갖고 팔아라. 근데 자기들도 자기 부부가 다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실직했을 것 같으면 하겠죠. 그런데 부부가 다 이제 뭐 그 뭐야 대학 교수가인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그 자기들은 이제 거기다 이제 무인 그 스터디 카페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스터디 카페도 보면은 그 투자비 한 그 제대로 하면은 3억 정도 된다. 그런데 실제로 수익은 크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해가지고 이거는 임대를 줘라. 임대를 줘서 딴 사람 필요한 사람들은 임대 주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무인점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무인점포를 다 안 해도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사람이 있죠. 오토를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무인점포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하루에 가 한 번씩 가니까 심지어 거기다 똥 싸놓은 놈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똥 싸놓은 놈도 가서 하루에 한번 청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뭐야 그 비품 같은 경우도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채워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벌써 이제 그 시간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매니저나 직원들을 두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들 관리.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관리를 하면 그 인력을 투자를 하면 그 인력들이 해가지고 인력한테 지급을 해 인건비가 또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런 오토 무인점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제대로 관리가 하려면 그 업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관리 안 해도 돼. 그냥 돌아가. 그냥 돌아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내가 공간비에 있는데 그냥 해볼까 이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무인점포 특히 이제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서 하는 경우들은 많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신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저는 오통 창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권하진 않아요.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통 창업은 사실은 보면은 그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은 원래 이제 그 적절한 형태고 그런 게 보면은 이제 그 내가 이 업종에 대해서 잘 알아 그리고 하나 하고 있는데 점포를 여러 개를 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 그럼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편의점들. 네, 아, 편의점. 편의점 하는 사람들 나 여기 하나 하는데 좋기도 하고 같은 브랜드들 두세 개 정도 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쭉 그냥 그렇죠. 관리 시스템도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 내가 외식에 대해서 선수야. 그러면 내가 이런 형태를 조금씩 바꾼 카페를 해가지고 요 상권에다가 한 10개 정도 해야 되겠다. 5개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는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특히 있잖아요. 이게 외식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보면은 인력이 이제 A라는 점포에가 5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지금 B라는 점포에는 해가지고 오늘 제가 출근 안 했어. 한 번. 그러면은 A라는 점포에서 이 사람을 넘겨줘도 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가지고 점포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업종에 대해서 선수란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실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 오토형 창업은 제가 봤을 때는 돈 날리기 딱 좋은 창업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기 어렵죠. 그 골목길 상권에 투자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그 일단은 이제 골목길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그 출연한 배경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연남동 상권 같은 경우는 그 홍대 입구에 이제 그 임대료 자체가 폭등을 한 게 2010년도 전후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밀려나서 사실 연남동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그 연남동은 이제 상가 구조 자체가 보면은 이제 상가 구조가 보면은 이제 다가구주택. 그렇죠. 다가구주택이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그 반지하,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상가를 리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반지하하고 이제 1층, 2층에 다 상가를 이제 반으로 나누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상가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상가로 구성을 하죠. 그러면은 반지하고 1층은 임대료가 비슷해요. 그 조금 의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하는 임대료 싸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연남동에 이제 그 반지하 상가들 보면은 별로 1층과 차이 없어요. 왜냐면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대료 자체는 1층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2층은 이제 어쨌든 1층에 대부분 2층은 보면은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한 층 더 증축하는 경우들. 이러면 임대료 최상으로 이제 올려준. 올리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그때는 이제 그 2017년도, 16년도까지는 보통 그 연남동이 해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평당 해가지고 평당 한 3,500 정도 했어요. 3,500, 4,000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지 더 올라갔겠죠. 더 올라갔는데 그 정도는 했어도 그래도 해가지고 보면은 잘 구성했던 데는 한 제가 봤던 게 한 7%까지도 수익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18억, 19억 정도에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리모델링 한 3억 정도, 3억 5천, 4억 정도 해서 나중에 팔 때 한 40억 정도 파는 걸 제가 봤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글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조금 어렵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그 경리단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삼청동이나 익선동, 네. 을지로 같은 경우도 있다 보면, 을지로는 보면은 사실 주택은 안 해요. 을지로는 그 신세공장. 예,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중공업 지역에서 이제 들어갔던 네. 그런 경우인데, 이제 보면은 그런 장권이 성장 배경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그 골목길 장권의 투자의 어쨌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저 사회자분 잠깐 우리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보면은 이제 그 장권이 침체되고 성장되고 하는 그런 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삼청동이 사실은 예전에 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굉장히 활성화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청동에서 익선동으로 가면서 확 죽어버렸거든.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아마 조금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개방됐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정권의 변곡점에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을 때는 차이가 나는데, 글쎄 경리단 같은 경우는 글쎄 나는 내가 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결국은 해가 임대료 폭등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밀려나는 거,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 상권에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이 처음에 활성화되기 전 입비가 있을 때는 다방에서 사람들 만났거든. 입비를 쳐가지고. 그쵸.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상권에 입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실제로 스마트폰의 활성화가 실제로 어쨌든 골목길 상권의 자체로 활성화에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하는 부분,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해가 형태 자체는 가장 많았던 게 다가구주택을 해가지고 했던 경우. 그런 다가구주택도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보면 투자를 할 때 해가 땅이 넓은 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그 골목길 상권에 하면서 투자의 패턴이 바뀌었던 게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넓은 거. 왜냐하면 바닥 면적이 넓으면은 음식점을 하면 테이블을 하나를 더 놓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가지고 임차인들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27평짜리는 쪼개가지고 두 개를 놓을 수가 있어. 상가가 보면 네. 그러면 한 13평 뭐 13평 하고 앞에 하면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3평짜리 상가가 구성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땅만 넓은데 해가지고 바닥이 21평밖에 안 돼. 그러면 두 개를 못 놓는 거야. 근데 이제 골목길 상권의 이제 상가들은 특색이 보면 쪼개야 임대료가 높아져요. 근데 쪼개도 해가지고 10평도 안 돼가지고 장가 어쨌든 그 점포 기능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수명 주기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들은 판단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죠. 실제로 이제 경리단 같은 경우도 이제 못 빠져나와서 물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쵸, 많아요. 그렇죠, 많겠죠. 예. 근데 수명 주기는 그럼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수명 주기. 수명 중에는 근데 제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조금 더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차이 난다고 하기 또 사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하기는 되게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어쨌든 그 상권 자체의 어떤 가치성들이 충분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남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가장 강력한 홍대 상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리단 같은 경우 산 꼭대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힘든 거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 가로수길 2호선에서 그 접근하기 쉽거든. 그치.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해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접근성이 좋아야 돼야 이제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 상권은 어떻게 보시나요? 항아리 상권은 어쨌든 그 정리 네. 자체가 보면은 네. 그 보면은 이제 호리병 안에 이제 호리병이 있고 그 주둥이가 있잖아요. 주둥이 입구에 이제 상가를 배치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배우 단지가 있고 밑에 그쵸. 이제 나오는 네. 그거는 아니면은 보면 통상해 가지고 배우 지역이 있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그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각각 생활권 네. 단위로 해가지고 항아리 상권 형태예요. 네. 형태인데 사실 현재 보면은 중심 상권하고 또 너무 가까운 거야. 이러면서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가 분양하는 데서는 대부분 다 항아리 상권을 강조를 해요. 그쵸. 들어오면 네. 안 빠져나간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 상권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산인도 지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뒤가 산이고 이제 밑으로 도로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이 있고 한 그 산을 배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가지고 상가가 배치되고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산이 그래요. 부산은 보면 뒤에 산이 있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부산의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 내려오고 하고 가는 변곡 그러니까 꼭지점에 대부분 지하철역이 있어.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형태가 해가지고 항아리 상권이에요. 항아리 상권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차이 있지는 않아요. 아. 대신에 그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과거 같은 교통이 되게 불편할 때는 사실은 이제 항아리 상권이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간 들어오면 안 빠지 않나.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요. 차량도 있고 그리고 자기 경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의 근거지 자체가 외부에 있다 보니 대부분 소비를 바깥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보면은 해가지고 이제 그 그런 거죠. 보면은 이제 그 그 소비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은 거야. 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대면 채널, 쿠팡들이나 뭐 마켓컬리 뭐 여러 가지 당근도 있고 그런 어떤 유통 채널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아리 상권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다. 대신에 뭐냐면은 항아리 상권에서 제가 보면은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을 소비할 수 있는 업종들. 대표적인 게 보면은 생활 소비가 이제 보면 지역에서 크게 멀리 나가기 쉽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개인 의원들 그리고 학원들 그리고 이제 생활 소비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마트들 그리고 앞에서 뭐 해가 이동통신 분식집 스낵가게 우동집 뭐 이런 거 돈가스집 이런 거는 해가지고 대부분 그 안에 소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그 필라테스, 뭐 요가 이런 네. 거는 그 안에서 대부분 소비가 되죠. 그래서 네. 이 상가를 선택을 할 때 항아리 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 빨리 섰는데 섰으면 해가 분양을 받아서 빨리 임대를 해야 돼. 최대한 빨리. 만약에 최대한 빨리 임대해야 돼. 근데 미적거리다가 네. 놓치면은 아예 아. 계속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업종 자체가 그 업종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그 업종이 많지 않은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장가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보면은 나가 단독으로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102호를 받았으면 102호하고 합쳐져야 그쵸, 그쵸. 적정한 업종들이 들어오는 게 근데 내가 고집 세우다가 해가지고 102호는 103호하고 합쳐져 버릴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서야 항아리 상권에 이야기하고 갔는데 가서 보면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되게 자리도 좋아 근데 비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 그런 그렇구나. 그 이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야, 참. 그 이제 우리 상가 분양하는 데 가보면은 여기는 이제 임대를 얼마 들어오기로 했다라든지 이제 확정 수익률 제시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확정 수익률 아까 이제 저 보면 그 확정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그 통상 보면은 그 1년 동안 내가 이제 그 당신 투자를 하면은 한 6%는 보장을 해줄게. 네,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6%를 보장을 해줄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임대를 맞추든 안 맞추든 해가 6%를 보장을 해줄게. 보통 한 1년 아니면 긴데 2년까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확정 그러니까 보증했던 게 해가지고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됐다 칩시다. 이제 10억 네.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확정 1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 네, 어? 5천만 원. 그러면은 야 내가 1년 동안 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안 된 5천만 원 내가 수익을 봤네. 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깎아준 거죠. 깎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와 이게 정확적 상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순수하게 보면은 그 상권 근데 이제 분명히 해가 1년 뒤는 활성화 될 것 같아. 그래서 해가 확정 수익 증가 문제가 안 돼. 대부분이 이제 그 부분들은 분양가는 높고 높여놓고 해가지고 실제로 해가 확정 수익률 자체를 가지고 어쨌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에이. 그래서 이제 확정 수익률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1년, 2년 뭐 이제 확정 수익을 무조건 주겠다 하면은 아 1년 동안 하면은 뭐 여기서 상가도 이제 활성화 되니까 그렇죠. 3년 차부터는 뭐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 안 끝난다. 그렇죠. 훨씬 더 길어진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행인데 네. 그렇게 돼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정말 장사 선수들이 있죠. 네. 장사자. 그래서 내 주변에 몇 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작업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임차인들한테는 임대료를 안 받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래서 깎아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돌아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은 이제 임대료 텐트를 그냥 줄게. 아. 대신 그 임대료는 해가지고 시행사에서 그 투자자한테 해가지고 그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해가지고 그만큼 깎아준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특히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수들은 일부러 그런 장가를 찾아가서 예, 그 들어가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도 있는 그런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해요. 그분들 어떻게 빠져나와요 나중에? 아니 그 지금 잘 한다니까 거기서 아니 거기서, 들어가서 바로 해가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내서 그러니까 뭐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거기서 그렇지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러면 자기가 임차인이 갑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더 이제 3년 차나 이럴 때는 이제 더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협상이 될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구독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네. 이제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코인도 있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투자의 패턴들이 있는데 창업인은 투자는 결국은 내가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자기 책임한테 해야 돼 진행되기 때문에 대박이 쪽박이든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창업에 나서기 전에 충분히 해가 자기가 검토를 하고 일단은 네. 다가 그 뒤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